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평생 함께 살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예, 메시아래요. 그리스도래요. 잘 믿어질까요?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한 경배하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온 사람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우리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 당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려웠어요.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하고 있죠. 열두 지파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받는데 앞에 열두 지파 앞에 흩어져 있는이 있죠.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살아요. 전 세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면은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시험, 이저 시험이란 것은 시련, 유혹, 하고 같은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시련, 어려움. 이런 게 당한데 어떻게, 아, 기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 시험 당하면, 시련 당해도 기쁘게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시험이란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기도 합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가족 간에 자녀 문제 그리고 뭐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죠. 또한 내부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의심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싫어지고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줘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본인한테 했대요. 불평과 불만을. 그 얘기를 일주일에 몇번 듣고 나니까 본인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고 불평이 생겨가지고 야, 이 교회 다닐 수 없다, 진짜로. 그래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대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예배도 드려봤대요. 그렇게 쭉 다니고 보니까 야, 여기만한 데가 없구나 해서 다시 왔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사역자에 대한 회의 및 불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인 거죠. 신앙생활을 흔들잖아요. 시험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며느리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흉을 보는데, 그죠? 모든 게 다 흠을 잡으려면 흠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렇게 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좀 불평, 불만을 하면은 그 공동체를 와해하고 흔들고, 그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흔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닥친 시험과 시련은 지금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가 저기 가리봉동에서 온수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었고요,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왔더니 뭐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한 이단들도 많이 등록을 했었고, 내부에서 또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은 너무 걱정이 돼서 한숨이 절로 나온대요.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예,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험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당하거든 야곱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흔드는데 아 기뻐 기뻐 이럴 수 있어요? 한숨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예.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뒤돌아봤더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좀 뭐 거짓 교사가 있었잖아요.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그분이 한 행동을, 예, 그때는 우리가 그분이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자체를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했었는데, 지나고 봤더니 어떤 행동이 거짓이고 어떤 행동이 참이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뭐 아무렇게나 하는, 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듣고 보았던 거죠. 경험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며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알게 된 거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한절 한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단어 설명도 하고 뜻도 설명하면서 적용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동조는 안 했겠지만, 저 사람 그냥 가차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네, 재밌잖아요, 아주 달콤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세상을 막 마음대로 비판하고 여태까지 들어보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막 너무너무 새로워서 막 같이 막 함께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갔었는데, 지금 왔더니, 예, 그런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잘못됐고 그 말의 영향이 어떻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어떤 집사님은 너무 힘없이 그냥 그렇게 생기발랄하던 집사님이 막 힘이 없어가지고 얼굴에 막 검은 그림자가 있어서 제가 불러가지고 어디 아파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봤더니 그 사람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영향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몸으로 경험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사람도 무너진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넘어간 사람이 없고 더욱더 이 경험들이 강건함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빠져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봤더니, 자, 왜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지 그 말을 이제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죠.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은 없다.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이 터가 더욱더 굳어지는 견고한 믿음의 제단으로 세워주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들, 아, 목사님 힘드시죠? 막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할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사실. 자,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어떡해요? 막 기뻐서 춤은 출 수는 없지만, 예, 든든하게 여겨지는, 예,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합니다. 자, 이런 시험을 당하면은요, 그냥 견뎌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내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시험을 감당하고 있으면, 예,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든든히 기쁘게 하면은 너희를 온전하고 급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부족함 없는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신다는 이런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려움 있으시죠? 시험 있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 없는 인생 없고요,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예,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것이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뭘 하래요. 뭔가를 하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떤 유혹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뭐냐면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지혜는. 지식은 뭐냐면은 2다기 2는 4. 그리고 이 글자는 무슨 글자고 뭘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정보를 담아놓는 것이 지식이죠. 근데 지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어느 것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아내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요, 참 어쩜 저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가 싶을 정도로 잘 살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모든 세상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도리와 이치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도리를 아는 데 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아낼 때, 그리고 내가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내가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요, 얽히고 설켜 있는 꼬여 있는 나의 모든 시연과 시험과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은 능히 그더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기밥솥을 쓰는데 전기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하나 샀습니다. 새로 하나 샀는데 요즘 새로 산 전기밥솥이 복잡하더라고요. 뭐가 뭐 반짝반짝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야, 내가 전기밥솥이야 20년 넘게 쓴 사람인데 이거 뭐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막 잔잔한 글자로 너무 복잡하게 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내가 이거 읽어서 안 하나 할 수 있어. 내가 20년 뭐 전기밥솥 쓴 사람인데 누르면 되지 뭐 해가지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밥이 설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또 이제 눌러서 한 번 더 밥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밥솥이 고장났다 생각해서 AS센터에 그 밥솥을 가져가서 고치달라고 얘기했더니 고장났다고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고장난 게 아니래요. 설명서를 읽으시오. 설명서대로 사용하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명서를 안 본 이유는 나 할 수 있어. 내가 뭐 이걸 얼마나 썼는데 뭐 보고 뭐 누르면 되지 뭐 했는데 그 누르는 것도 요즘 누르는 게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명서를 이제 보고 돋보기를 끼고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다 이렇게 해봤더니 시킨 대로 하니까 밥이 잘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진리를 어디에 기록해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놓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저렇게 기록한 말씀이 어디죠? 성경이죠.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하면은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어때요? 나 몇십 년 산 사람이야.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거뜬하게 잘 살았거든. 뭐 그런 거 안 봐도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꾹꾹 누르면서 이 일 저 일 다 했는데 그렇게 50년 60년 살았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후회가 있죠. 아, 저렇게 하지 말걸. 야,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지혜로운 방도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고 이 세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얻어야지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저도 그 설명서 안 믿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래서 했더니 안 됐잖아요. 하란 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는 늘 아파요. 아무튼 날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외로워요. 너무너무 고독해요. 일어날 힘이 없대요. 자, 이런 상황은 하나님과 친한 상황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일까요?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으면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혼자 해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를 구한 왕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도리를 깨닫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지?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나도 그 방법 따라 살아가는 게, 설명서에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갈 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왔습니다.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았고요,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어쩌다가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3000년 전에 무슨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 남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도리로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도 아니면서 남자인 솔로몬 왕이 여자에게는, 여성에게는 모성애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여인에게 모성애를 준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저는 참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고 이거 보면은, 야, 모성애가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성애란 걸 줬기 때문에 이 지구에 우리 생명이 번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종족을 번식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구나를 알아 참 깨닫고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랬더니 두 여자가 반응이 각각 달라요. 한 여자는 저 아이, 내가 아이를 안 가져도 되니 저 아이 나누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한 여자는, 야,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갔는데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했죠? 나누지 말자고 하는 여인이 엄마다. 진짜 엄마다 해서 그 아이에게 아이를 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은 자도 있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탑 클래스 아이들, 우리 평일날 여기 와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 무료로 하죠. 초등학생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 열몇 명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부터 계속 하니까 1년 조금 안 되게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성적이 오르고 그래서 한국 학교에서 예, 같이 한국 어린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예, 반장, 부반장이 그 아이들 중에서 4명이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거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까 성적이 올라갔고요. 또 그런데 이제 성적이 올라간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친구들이 반장시켜주지 않잖아요. 잘 지내야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알잖아요. 친구들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해야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반장이 됐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고 친구들과 이 공동체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고 이런 아이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계속 우리는 사회 나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뭔가 원만하지 못해서 늘 아픔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는 법을 알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터득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요, 의심하지 말래요. 믿으시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6절에 의심하는 자를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요동하게 되죠? 뭐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자,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이렇게 요동하게 되면 선박도 깨지고 해안이 망가지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장면은 의심하는 자를 이 장면에 비유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가 의심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냐면은 의심한다는 것은 이렇게 파괴적이다. 무엇을 파괴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게 돼요. 신앙이 파괴가 되면 인생이 파괴가 돼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사람은 7절에 보시면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세요. 너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지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 또 여기 계시는데 우리 손명식 집사님 사역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원래는 몸이 불편하지 않으셨는데 몸이 불편한 채로 계속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집사님 이제 남 집사님이 사역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사역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한치 요동도 없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중환자실에 얼마나 있었어요? 했더니 1년 있었대요. 중환자실에 1년 계시는 분을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포기한 건데 지금 저렇게 다니시고 사역만 하시면서 말씀도 잘하시고 처음에 이제 못 움직이고 여기도 계단도 올라오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이 남편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뭐라냐면은 감사하대요. 왜냐? 저분은 저러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1년을 기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깊밤에 기다린 건 아니겠지만 든든하게 믿으며 요동치 않으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자,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익숙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 우리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서 많이 갖는 것이 복인지 알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그것이 복이던가요? 아니죠. 우리 주께로 가까이 나온 자가 복이고요. 그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시험이고 시련이죠.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볼 땐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의심은 파괴하는 거라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거죠. 단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